자 이제부터 나오는 컴포넌트들은 음, 앞쪽에서 본 것들보다는 기능성이 약간 단순하면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를 빠르게 리뷰하면서 스킵 스킵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우선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쇼핑몰 같은데 가면 이 뎁스가 깊은 사이트들이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어떤 뎁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브라이드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고요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홈 현재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으면 홈 라이브러리 데이터 에 있으면 홈 라이브러리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 현재 사용자의 뎁스를 알려주는 거죠. 자 그건 이렇게 씁니다. ul 엘리먼트에다 클래스네임으로 브라이드 스크럼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패스들을 이렇게 li 엘리먼트로 묶어주면 된다는 거죠. 자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시판 같은 데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를 구분을 하잖아요. 그때 사용하는 것이 페이지네이션이고요.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클래스 네임을 div 엘리먼트에 부여하고 그리고 그 하위에 ul 엘리먼트를 기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네이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. 자그 다음에 현재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페이지를 강조 표시하고 싶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되는 이 링크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클래스 네임으로 액티브로 주고요 그리고 현재 클릭이 안 되는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으로 디세이브를 주면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. 자, 뭐 이건 온라인과 관련된 거고 페이지 네이션을 가운데로 정렬시키고 싶을 때는 페이지 네이션이란 클래스 네임에 다시 페이지 네이션 대시 센터 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하면 된다는 얘기죠. 자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어 방식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이런 페이지라고 하는 정,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. 자 레이블스 앤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뭐 여기 보이는 대로예요.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그 메시지가 어떤 타입의 메시지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span이라고 하는 클래스, span 엘리먼트의 클래스네임으로 레이블을 주고요. 그리고 그 레이블에다가 label-success나 l a b e l w a r n i n g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각각의 클래스네임에 해당되는 시각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용자에게 좀더 명시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. 예. 그 다음에 여기 타이포그래피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웹페이지, 컨텐츠 중심의 웹페이지로 만들 때이 컨텐츠 중에 강조되어야 되는 컨텐츠나 키컨텐츠들 있잖아요. 그런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웹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웹페이지나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는 히어로 유닛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키 이미지, 뭐키 컨텐츠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. 디아이브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네임으로 히어로 유닛이라고 주고 거기에다가 H1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글자가 나오고 뭐피 태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컨텐츠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페이지 헤더는 이 홈페이지는 아니고 각각의 서브 페이지에서 이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설명하는 이 헤더 부분에 나오는 컨텐츠를 요렇게 어, 클래스네임 페이지 헤더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런 디자인으로 나온다는 라 거죠. 예, 별건 아닙니다. 제가 썸네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썸네일을 사용을 하겠죠. 그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썸네일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입니다. 자, 그럼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죠. 자, 우선, ul 엘리먼트에 클래스 네임으로 썸네일스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합니다. 그리고 그 하위 엘리먼트로 li 엘리먼트가 오겠죠. 거기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span4,3,2,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클래스 네임 있잖아요. 저 클래스 네임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썸네일의 크기가 그 그리드 크기에 맞는 사이즈로 표현되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제 예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li 엘리먼트 있잖아요. 이 부분을 제가 카피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를 카피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, 이것을 예제를 열어보면,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어, 300코팩의200 사이즈의 썸네일이 이렇게 화면에 배치가 되고. 만약에 화면 전체, 화면에 표시를 전부 다할 수가 없으면 자동으로 줄바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span4라고 하는 것을 제가 span4를 replace를 해서 span4를 span2로 스팬, 음, 바꾸고 어떻게 화면이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졌죠. 이것은 화면을 12등분했을 때그 중에서 어, 두 칸의 그리드를 차지하는 크기의 어, 썸네일이 만들어진 것이죠. 예. 자, 그 다음에 alert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. alert은 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을때 사용자가 그 정보를 확인하도록 조금 더 강제성 있는 정보를 이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를 alert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음...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warning하고서 best check 어... 요 셀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? 요 정보를 사용자가 확인했으면 여기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것을 끌수 있도록 요렇게 X 표시의 버튼도 제공을 하는데요. 요 버튼을 클릭하면 요 경고 표시가 사라졌죠. 이건 어떻게 쓰냐면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네임으로 alert이라고 주고요. 그리고 방금 제가 x 표시되어 있었던 걸 클릭했잖아요. 그 x 표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버튼의 클래스네임으로 close를 주고요. data dismiss라고 dismiss에서 alert을 하게 되면 x 버튼을 눌렀을 때그 경고창이 이, 꺼지게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. 자 방금 보여드렸던 예제는 음, 예 경고 경고와 관련된 거였고요 경고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arning이라든지 아니면 뭐 error라든지 또는 성공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클래스 네임을 e r t 뒤에 success error 또는 warning 뭐 이런 식으로 요 클래스 네임을 바꿔주는 걸 통해서 이 시각적인 디자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는데 요 프로그레스 바는 이 현재 어떤 자,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이 프로그레스 바죠.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는 자 div 엘리먼트에 클래스 네임으로 프로그레스라는 클래스 네임을 부여를 하고요. 그리고 그 안에 div 엘리먼트를 또 기술하는데 거기에다가는 클래스 네임으로 바를 주고 그 클래스 네임에 그 엘리먼트의 이 width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만큼 이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전체 크기에서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. 예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레스 바에 조금 더 시각적인 디자인을 부과하고 싶다면, 자 프로그레스 대시 스트립트 스 t 티드라고 이렇게 적게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음,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, 그러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 만들어지죠. 그리고 프로그레스 바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다면, 여기 있는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트위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컴퍼넌트들에 대해서는 이 빠른 속도로 짚어드렸는데요. 여기 있는 거다 미리 문법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거고요.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것은 찾으면 됩니다. 아시겠죠?